예술이야 진짜. 라임킬 스테이트 파크는 몬트레이에서 남쪽으로 약 55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 주의 경치 좋은 픽서 코스트에 위치해 있다. 라임킬 스테이트 파크의 주요 명소는 오래된 4개의 석회 가마, 100피트 30m 높이의 라임킬 폴스, 헤어크릭 등 아주 아담한 주립공원이다. 바닷물 아니고 계곡물이. 저쪽은 29개 정도의 크지 않은 캠핑장이 계곡을 끼고 있고 작은 해변까지 연결돼 있어서 한여름 피서지로는 그만인 곳이다. 하루의 캠핑비는 35불. 하지만 여기도 미리미리 예약을 해 두어야 한다. 라임킬 트레일은 가볍게 트레킹할 수 있는 짧은 코스이고 레드우드가 많아 걸으면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워터폴 트레일은 짧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100피트 30m 높이의 폭포가 있어 매우 시원하다. 헤어크릭은 경사도 조금 있고 세 곳 중 가장 긴 트레킹 코스인데 우린 가다가 계곡 건너기가 위험해서 계획했던 트레킹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라임킬 트레일, 워터폴 트레일, 그리고 가다만 헤어크릭까지. 고고!
캠핑장으로 돌아와 저녁까지 시간 여유가 많아서 샌드 달라 비치로 나갔다. 이곳은 플라스켓 크릭 캠프그라운드에서 PCH1 도로 맞은편 바닷가에 위치한 해변이다. 낚시, 다이빙, 서핑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해변이다. 한여름도 아니고 날씨도 선선한데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낚시와 서핑,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였다. 우리 팀 몇 명도 파도 때문에 배낚시가 캔슬되어서 다이빙을 하러 나갔다. 이 근처의 바다는 어딜 가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얘네들은 분명히 자주 오는 애들일 거야. 빅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글램핑, 캠핑, 트레킹 등등 너무나 많고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내일은 빅서부터 몬트레이까지 65마일, 105km 로드트립을 계획 중이다. 저기 깍두기 같이 쓰지 말고 오빠 재보고 하라 그래. 이거 왜 안 들어가? 뼈가 있나 보다 거기. 저기 오빠 칼 가는 것도 갖고 와. 망쳤어. 찍어. 아니야 오빠. 망쳤어. 아, 내가 풀어볼 거야. 물어봤어. 야 너는 또 살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